안녕하세요. 거두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새로 설치한 NH 스마트 뱅킹 앱에 로그인하면서 간편 뱅킹 서비스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NH 스마트 뱅킹을 새 폰에 다시 설치한 후에 정상 사용을 위해 모바일 인증서 발급받고 본인 인증을 거쳐 간편 비밀번호까지 설정 완료한 다음에 로그인 완료해 주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설치한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로그인하기 클릭하겠습니다. 간편 비밀번호 설정을 위해 간편 뱅킹 서비스 등록해 주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인증서 발급 클릭하겠습니다. 동의함 클릭합니다. 본인의 정보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 번호에서 생년월일 6자리 숫자 입력합니다. 주민등록 번호에서 성별 숫자 1자리 입력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선택합니다. 화면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이용 약관 동의 체크합니다. 휴대폰 번호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다면 수정합니다. 인증번호 요청 클릭하겠습니다. 인증 문자 발송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팝업 창 닫아주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인증번호 자동 인식해서 입력됩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인 계좌 확인해 주겠습니다. 계좌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에 사용할 내 계좌 하나 선택합니다. 선택한 통장에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가지고 있는 보안 카드에 있는 해당 번호 자리에 있는 보안 숫자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사용할 간편 비밀번호 동일하게 두번 입력해 주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간편 뱅킹 등록 알림 메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뱅킹 서비스에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 주겠습니다. 좀 전에 설정한 간편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해서 로그인해 주겠습니다. 마케팅 푸시 알림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안함 클릭합니다. 사용법에 대한 안내 나옵니다. 우측 버튼 클릭하거나 화면을 쓸어 넘겨줘서 다음 화면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실행 시부터는 보지 않을 거라서 좌측 하단에 있는 다시 보지 않기 체크합니다. 닫기 클릭하겠습니다. NH 스마트 뱅킹에 로그인 완료했습니다.
이체 가능하고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NH 스마트 뱅킹 앱에 간편 뱅킹 서비스 등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